네, 지금부터 서경대학교 부서의 디자인연구소 김지인 소장님의 총평 및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I'd like to invite Jin Kim, Director of Design Institute, Seogyeong University, South Korea, to the stage for the general review and closing speech. Please welcome her with a big applause.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Design 연구소 소장 김지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차가 다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해외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성이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화두로 떠오른 오늘 디자인 학습 분야에서도 학문적인 진정성 그리고 윤리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오늘의 컨퍼런스는 매우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이너와 디자인 윤리라는 주제로 디자인 학습 윤리 교육의 세계적 흐름과 향후 디자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연구,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요일 주말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인 소장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Ms. Kim. 네, 2022 디자인 학습윤리 글로벌 컨퍼런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가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컨퍼런스도 양질의 콘텐츠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